반갑습니다, 여러분. 수특 3강입니다. 22페이지 1번 문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는 멈춰놓고 쓰시고요. 네, 좀 빨리 넘어가도 멈춰놓고 쓰시면 되겠죠. 자, 바로 보기는 한글로 돼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고, 본문에 들어가면 글의 요지를 찾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자, no man 이렇게 시작하는데 따옴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특정한 그죠? 구절을 지금 인용한 겁니다. No man is on Iceland에서 아무도 아이슬란드 섬이 아니다라는 뜻은 그죠? 의역을 해서 혼자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혼자인데 외톨인데 그런 사람 있겠지만 그죠? 그런 구절이다. 근데 이거는 글쓰니가 자, 전에 배웠습니다. 명사 다음에 그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 문장이 시작되면 명사 이렇게 시작되면 이상한 문장인데 사실은 그죠? 명사를 설명해 주는 그런 어떤 구절이다라고 부분이다라고 우리 전에 배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구절은 구절인데 그 글쓴이가 I grow up with 자라면서 함께한 구절이다라고 하는 그런 여기는 형용사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자, 시인 존 던이 아까 같은 말을 썼습니다. 이러한 아까 위로 같은 말들을 썼어요. 거의 400년 전 어거우 400년 전에 썼습니다. But 그러나 이 시어 시 말들은 더욱 relevant today, 더욱 오늘날 적절한 것 같습니다. Then 뭐보다 그것들이요. 자, 요거 have ever been 이렇게 썼는데 ever been 썼는데 요거는 그죠? 현재 완료형이잖아. ever been 해서 be 동사 있다라는 동사인데 지금 과거의 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시점 중에 오늘날 더 적절하다라는 표현을 하려고 이렇게 현재 완료형을 여기에 썼습니다. 이그 어떤 때보다 된 그거보다 오늘날이 더 적절한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현재 완료형 쓴거 기억 잘 봐두시고요. 자, 우리는 lead 하면 이끌다인데 여기선 산다 정도로 의역이 될것 같습니다. 점점 더 connected lives. 연관된 삶을 산대요. 그죠? 너 연관된 삶이 뭐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 요즘에 유행하는 그죠? 유행하죠? SNS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핸드폰이라든지 어떤 페이스북으로 다른 사람과 이렇게 이어져 있죠. 그죠? 사람이에요, 사람이고. 그죠? 옷이 아니라, 옷이 아니라.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과 또 이어져 있고요.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네트워크망을 이루어져서 한 사람이, 그죠?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몇천 명, 몇만 명 팔로워를 이렇게 자랑하기도 하죠. 그죠? 옛날 같았으면 내가 아는 사람 주변에 하나, 둘, 셋, 넷, 뭐이 정도만 아는 게 다였는데 요즘은 SNS라든지 다른 어떤 또 사교적인 어떤 활동을 통해서 점점 더 넓어진다, 연관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또 어떻게 쉽게 생각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옛날에 내가 AB형인데 뭐 A형인데 P가 RH 마이너스가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만 도움을 청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이 SNS를 통하여서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 그죠? 연관돼 있다 이런 그런 느낌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인터넷으로든지 뭘로든지 연관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 노란색은요, 수업 시간에 또 설명할 건데 더 비교급입니다. 해석이 중요하다 그랬죠? 요 쉼표를 사이에 두고 더욱 앞에 거 비교급할수록 더욱 뒤에 거 비교급 한다라는 해석입니다. 요 비슷한 예문 몇개더할 건데 수업 시간에 들어보시고요. 여기서는 해석만 해볼게요. 더 sooner, 더 빨라질수록 더 easier, 더 쉬워진다라고 해석 제대로 하시면 돼요. 볼게요.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 사실, 어떤 사실이야? 이 문제에 대한 사실인데, 우리가 SNS라든지 뭘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이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좀더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 더 쉬워진다. 살기 쉬워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자, 인터 디펜던트인데 인터까지 끊고 디펜던트 하면 의존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인터라는 말은 서로 사이에 이런 뜻이거든요.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이런 뜻이에요. 인터랙션. 그죠? 인터랙트. 뭐 이런 인터가 들어가는 거 많이 있는데 인터내셔널. 그죠? 내셔널 간에. 그죠? 그래서 국제 이런 뜻이 됐잖아요. 그죠? 아무튼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는 상호 의존 쪽이래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아마 생각할 건데 자, 여기 데디아로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삽니다. 여긴 또 다른 단어 나왔네. 인디펜던츠.
여긴 dependent 하면은 의존적인데 in이 붙어 가지고 어떤 의미가 됐습니까? on 그죠? 과 비슷한. 그죠? 반대말이 됐어요. 요거랑 비슷한 거 im도 있는데 possible 가능한데 impossible 이런 것도 있죠? 자, 우리가 독립적으로 산다고 생각한대요. 자, 특별히 만약 우리가 삽니다. away from 떨어져 삽니다. 우리 가족들과 떨어져 산다면 우리는 나는 독립적으로 사는데 무슨 소리야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상호 의존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뭐 대학을 가거나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해서 혼자 살아 나와서 자취합니다. 그러면 나는 부모님 도움 안 벌고 내가 알아서 돈도 벌고 세금도 내고 알아서 다 살아요. 전 독립했어요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뒤에 나와 있죠. 뭐 그러나 리얼리티 사실은 우리는 depend on 하면 무엇무엇에 의존하다 이런 뜻이죠. 의존합니다. 전적으로 어디에 의존하냐면 여기 우리 공동체에 의존해요. 커뮤니티 쉽게 얘기해서 지금 여러분은 선부고등학교 커뮤니티에 있죠. 그래서 선부고등학교 안에서 영어 수업에서는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그죠? 우리 저의 도움을 받죠. 우리 김곰 선생님께 도움을 받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축구나 아니면 운동을 하다 다쳤어. 그럼 보건 선생님께 도움을 받아야겠죠. 또 여러분이 막 하다가 이제 어떤 뭐 증명서를 떼운다든지 어떤 그런 서류상의 행정적인 문제가 필요하. 그럼 행정실의 행정 선생님께 그죠? 행정실 선생님께 도움을 받잖아요. 선부고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 3학년 몇반한 명에 나는 개인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 도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넘겨서 좀더 볼게요. 자, 뭐를 위해 우리가 공동체의 도움을 받냐 하면 우리의 건강. 이건 쉬워요. 병원에 가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부, 은행에 가서 돈도 저금하고 이율도 받잖아요. 그다음에 모빌리티, 이동. 여러분 학교 올 때나 아니면 어디 갈때 버스 타죠. 택시나. 이런 거탈때 여러분이 그죠? 이 사람들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혼자 사는 존재 같지만 사실은 도움을 주고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들은 내가 주는 돈을 가지고 또 먹고 살죠, 그죠? 자, 우리의 능력입니다. 2, 뭐 하는 능력이냐면 성장하고 2는 화살표로 보시면 좀 편해요, 앞으로도. 자, 우리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면 성장하고 성공하기 위한 그런 능력은 동사는 되게 복잡하게 링크 연관돼 있습니다. 하이퍼링크 알죠? 여기 밑줄 쳐 있는 건 이제 이렇게 클릭하면은 어디로 이동하잖아, 연결돼 있잖아요. 하이퍼링크라고 하는데 링크는 연관된 거예요. 자, 연관됐는데 어떻게 연관됐냐? 뭐와 연결됐냐 하면 화살표가 또 나오겠죠? 자, 사고 방식, 생각하는 거와 행동, 다른 사람의 행동에 연결됐대요. 그죠? 이 others의 사고 방식과 행동에 다 연결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 성장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연결돼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잘 벌려면 나만 잘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아야 어떤 물건을 팔아도 잘 팔겠죠. 여러분이 쉽게 붕어빵을 팔아도요. 그냥 딱 세워놓고 파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보고 어떻게 파는 게 좋아. 전략적으로 그죠? 추운 날에 막 이렇게 뭐지? 사람들이 이동하는 데가 많은 데를 가서 판다든지 되게 많은 전략이 있죠. 수업 시간에 좀더 얘기해 볼게요. 아무튼 이런 사람들과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야 된다. 요게 아마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더욱더 쏘 그런데 그렇다 더욱 그럴 것이다 뭐 이런 말이겠죠. Then 뭐보다 before ever before 이전보다 더욱더 요즘 세대가 좀더남 남을 의식해야 될 거다 이런 표현이겠죠. 자 그러면서 undoubtedly 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당연하다 요 정도로 그죠? 당연하다 의역하면은 좀더 쉬울 것 같아요. 자, is은 그죠? 가짜 주어처럼 해서 해석을 안 했네. 내 니아가 당연하다 이렇게 해석할게요. 자, 우리가 필요합니다. 뭘 필요하냐면 가져야 돼. 첫 번째로 자기신념과 두 번째로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건 당연하다, 당연하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요거 왜 밑줄 쳤냐면 conviction이 사실은 유죄 판결이라는 뜻인데 요거를 신념이라고 선생님이 좀 의역을 했죠, 그죠?
그죠? 유죄 판결하려면 마땅하다, 제죄 받아서 마땅해라는 신념이 있어야 판결하니까 이제 컨빅션의 이런 신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건 자기 신념과 용기라는 거는 그저 자기 실력이에요, 실력. 자신의 어떤 능력이에요, 능력. 신념도 능력이고요, 용기 있는 것도 능력이잖아.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능력이 필요하다는 건 당연하다, 당연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But 그러나 만약 우리가 자 be successful at 어디에서 anything 어디서든지 성공하고 싶다면 능력만으로 돼요? 안 돼요. 능력과 더불어서 자 뭐가 해야 되냐면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데 자 요거 밑줄 친 거. 그죠? Get on with people 하면 사람들과 잘 지내다 이렇게 해석했죠. 그래서 사람들과 잘 지내는 그런 능력이 critical 중요하다. 비판적이다 아니에요. 여기서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성공을 하고 여러분이 잘 살려면 용기와 자기신념 이런 능력이 필요한 건 당연합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 그러나 요즘 시대에 어디 가서든지 더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능력이 중요하다. 여러분 저기 내가 집 앞에 가는데 닭꼬치를 파는데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르면 뭐 서비스를 하나씩 더 주더라고요, 음료수를. 그 사람들이 왜 닭꼬치 하나 파는데도 SNS를 사용합니까? 그죠? 다른 사람들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아 여기 닭꼬치 맛있다 이런 게 입소문이 퍼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 그런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 봤습니다, 저그 모습을. 자, 그럼 정답은 몇 번입니까? 5번. 그죠? 상호우존적인 삶에는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 크리티컬, 임포턴트가 아니라 크리티컬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3페이지인가요? 3번 문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